서훈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수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습니까? 간첩들에게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 반역죄인 것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수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정보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철회, F-35 도입 반대, 지난 6월에는 반미 자주노동자대회, 8월 15일에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는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진 것입니다. 국정원의 기능과 정보가 무사했겠습니까? 또한 대공수사를 하는 요원들이 민간 사찰을 했다고 덮어씌워 구속하거나 옷을 벗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 저질러졌고 이는 인권 침해이자 직권 남용이고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더 많은 간첩단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습니까? 적들과 내통한 간첩들을 수사하는 것이 공안 탄압입니까? 안보엔 한치의 빈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에게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 반역죄인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